제가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색색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내셔널 스풀과 스페셜 스풀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스풀이 지오그래픽 스풀로부터 유도된다는 건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G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2평방킬로미터 정도 규모의 면적이죠. 그죠? 면적의 어떤 단위 면적, 유닛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닛 스페이스. 최초 논문에 나와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닛 스페이스를 묶어서 각 국가별로 제주도를 구성하고 부산시를 구성하고 경기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로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행정구역으로서 제주도나 혹은 뭐 제주시가 되고 이거는 제주도가 되고 이거는 뭐 한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이 모여서 온누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 모여서 온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들이 모였어. 그죠? 그래서 내셔널 행정구역에 맞춰서 지오그래피칼한 이런 면적들을 재구성했다고 해서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O는 온누리의 약자예요. 그죠? 가운데 동그라미가 딱 있는 게 이쁘죠? 이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또 붙인 게 있어요. 이 맨 밑에 있는 요 녀석들을 우리가 고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단위 면적 12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고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16개가 뭉쳐지면 맥시멈 16개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아, 더 클 수는 없겠네요.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곱항이에요. 곱항은 면적이 192평방킬로미터 16개 합쳐진 거예요. 요게 16개 합쳐지면 고장이 됩니다. 그러면 3072km 정도 되고, 그죠? 다시 이게 합쳐지면 고왕이 되죠. 고왕인데 이걸 한국말로 하면 광이에요. 광. 그리고 이건 고장. 그리고 이거는 고팡. 고방인데 이 고방과 고팡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은 마을이에요. 타운. 그죠? 타운이고 광은 뭐죠? 광은 넓다라는 말이죠. 넓다. 넓을 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면 우리나라 면적이랑 어차피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 면적보다 조금 좁으려나? 조금 좁은 게 아니라 많이 좁으려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기에 이제 광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되고 고팡이 되고 고방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뒀는지 이것도 조금 지나서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칭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명칭들입니다. 일단 대략 간략히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된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국어로 치면 읍면 동사무소 역할하게 되겠죠. 면적이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시군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얘는 뭐 광역시나 도 얘는 한국 이렇게 되겠죠. 이건 세계 개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국가별로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국토 면적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되겠죠. 주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이 이 녀석들이 지슬들입니다. 시장 참여자죠. 그죠? 마켓 파티시펀트 지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는 G2 여기에 속속되어 있는 지슬이에요. 그리고 3과 4는 G4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은 지리학적, 지오그래피칼한 게 도출된 그러한 유닛입니다. 우리 도출하는 과정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얘에 소속되고 얘와 얘는 얘에 소속되고 그럼 얘네들은 다 여기에 소속되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소속된 게 아니죠. 그죠? 얘네들은 또 다른 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계층구죠. 그죠? 지오그래피칼한 유닛 스페이스
단위면 단위 공간으로서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 만약에 1과 2 사이에 그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G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과 2, 1과 G2, 2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위트니스가 됩니다. 위트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블록체인에서는 좀 다르게 이전에 비트코인에서는 좀 다르게 쓰여요. 그런데 우리가 OP에서 말하는 위트니스는 그게 됩니다. 이렇게 위트니스. 그래를 목격한 존재 혹은 중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와 3이 그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와 3이 그래를 하게 되면 요 거쳐서 올라가고 거쳐서 올라와서 얘가 위트니스가 되죠. 그죠? 만약에 4와 5가 그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거쳐서 올라가고 얘도 거쳐서 중간에 뭐가 있겠죠? 하나 거친 다음에 올라오겠죠. 얘가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데 얘기만 하나가 있다.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그래는 얘가 위트니스가 되거나 되겠죠. 그죠? 그럼 온누리가 위트니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얘는 일본에 속해 있고 얘는 미국에 속해 있고 그 둘이서 짓을 둘이서 그래할 경우 국경이 달라질 경우에 그 그래를 중재하는 것은 온누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계층적으로 주르르름이 타고 올라가서 오고 또 주름이 타고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는 XMPP와 달라요. XMPP는 계층이 없습니다. 그냥 평면, 그냥 1차원적인 페더레이션이 XMPP의 페더레이션이고 OP는 XMPP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층적인 구성되어 있는 서버예요. 페더레이션이에요. 그죠? 이 페더레이션이 이 페더레이션 있고 여기 페더레이션 합쳐서 계층적인 새로운 페더레이션 이것이 합쳐서 또 계층적인 새로운 페더레이션 계층 지금 4개의 계층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래에 되는 지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권력에 따라서 위트니스들이 이렇게 땅땅땅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해시가 되는 건 똑같아요. 1과 2 사이의 그래는 그래 정보를 G2에 서명하여서 해시해서 해시 정보 제가 지금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이 컴컴하죠. 어저께 바닷가에 가서 좀 무리를 했더니 코가 딱 막혔네요. 해시해서 이 해시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는 얘들이 보관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밑에 좀 적어야 되겠군요. 베이지컬리 그죠? Data is stored in G-cell. 여기에 데이터 보관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의 서명이 첨부된 하나, 둘, 셋의 서명이 첨부된 데이터로부터 해시가 빠져나오죠. 그죠? 해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해시가 위로 전달되는 거예요. 위로. 자, 그러면 해시자 from data 그죠? and sent to upper supers to 언제까지? 온누리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해시값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래들에 대한 해시가 이 온누리에서 취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우리 임플멘테이션 실제 코딩을 하는 데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해시가 모이는 것을 딱 국가 단위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부하가 온누리 쪽으로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있죠.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광역시나 도 단위로 이 해시가 취합되는 단위를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요? 네트워크 부하를 또 상당히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해시를 다 온누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1초에 한 번씩을 보낸다거나
혹은 뭐 10초에 한 번씩 해서 해시를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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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상황이죠. 실제 네트워크 부하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는 임플멘테이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코딩할 때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중요한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트워크 부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네트워크의 유지 비용이 연간에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얘와 얘 사이의 글에는 얘가 위트니스가 돼서 해시를 만들어내죠. 해시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얘의 서명과 얘 서명과 얘 서명, 얘 서명. 이 네 명의 서명이 포함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하나 만들어내서 이 해시를 얘에게 전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시들이 끊임없이 해시들이 여기서 막 마구마구마구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시들이 섞여서 서로 짜여지게 되잖아요. 이 짜여진다고 해서 이것을 위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빙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해시를 짜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 요 녀석들, 정확히 말하자면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그래를 중재하고 얘도 해시를 짜는군요. 요 둘이 있으니까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를 만들어내는 요만큼의 단위 요것을 묶어서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통칭해서 직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녀 글자가 까만색이야 되겠군요. 직녀 영어로는 JIGNIO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들이 직녀들이고 그럼 얘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견우죠. 지설 이퀄 견우가 됩니다. 근데 지설만 견우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견우는 지설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뭐가 포함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견우. 그래서 견우와 직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견우들과 그리고 데이터를 짜는 위브, 해시를 짜는 직녀들 이렇게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 해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요 녀석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망가지게 되면은 이 해시들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위트니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토렌트를 만듭니다. 위트니스 위트니스 샌드 복수형으로 할까요? 복수형으로 하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 샌드 데이터 해시 그래서 투 보스라고 해야 되나? 투웨이라고 해야 되나? 투 디렉션 투 디렉션 라고 됩니다. 첫째는 앞을 앞이고 두 번째는 다운입니다. 위와 아래 두 군데로 해시를 보내요. 위로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위트니스잖아요. 얘가 해시를 생성했다. 얘 둘의 거래를 중재하고 그죠? 해시를 생성했으면 그 해시를 위로 보내서 위빙이 되죠. 그죠? 위빙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시를 밑으로 자기에게 포함되어 있는 요 지설들이죠. 자기에게 포함되어 있는 지설들에게도 보내줍니다.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하니까 다운으로 보낼 때는 토렌트 방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토렌트. 그러니까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이 G2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누구든지 이 해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얘네들이 이 직녀들을 구성하는 서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망가진다더라도 여기에 백업되어 있는 토렌트 파일로서 그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지설에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시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해시 값으로서 복원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녀석들은 요것은 복원 메커니즘입니다. 폴트 토러런트가 되겠죠? 폴트 토러런트 그래서 토렌트 파일을 쓰는 거예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서 밑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만약에 어떤
그래를 얘와 둘 사이를 중재를 해서 위틀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해시를 만들어낼 거고 그 해시를 위로도 보내지만은 마찬가지 밑으로도 보냅니다. 얘가 소속돼 있는 애들은 얘들이죠. 그죠? 여기다가 해시를 보내서 그 해시들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얘들이 복구를 하고 얘들이 망가진 다음에는 얘네들이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망가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계층들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이 계층에 있는 수풀들이 상위 계층에 있는 수풀들의 어떤 장애의 복구를 위한 백업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임플멘테이션 들어가서는 조금 다양하게 표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lower 수풀 or gser backup higher 수풀 or lost 수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백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네트워크 자체가 이거 자체도 깨질 일이 없지만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셔널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고방이 읍면동 사무소 역할을 할 거고 얘들은 시군구, 그죠? 광역시, 얘는 국가 혹은 주 역할을 하게, 중국 같은 경우는 성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역할이 되는데 보면 S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스페셜 펄플러스 수풀입니다. 얘네들은 특별한 목적의 수풀들이에요. 그 얘네들도 계층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얘네들하고 얘들하고는 서로 한 몸일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셜 펄퍼스 스프린인데 그것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SPS라고 저도 있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페셜 펄퍼스 스프. 자, maybe 얘들은 maybe same to 그냥 일반적인 ordinary 스플이라 그러면 그냥 national 스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같을 수도 있고, 그래 얘가 special 스플을 역할을 겸할 수도 있고, 혹은 별도의 서버로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or not. 그리고 special purpose 스플은 뭐냐니까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역할을 얘네들이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스페셜 펄퍼스 스풀들은 주로 이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마니터리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 금융 체제죠. 뱅크라든가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증권 거래소 말입니다. 인슈어런스라든가 혹은 센트럴 뱅크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센트럴 뱅크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니터리 시스템 역할하는 수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폐 어느 한 국가나 사회의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수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트래픽, 트랜스포테이션 수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토노머스 자동차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그 자체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서버 기반의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단독 스탠드얼론 자율주행 방식이고 OP에서 고안하고 제시하는 자율주행 방식은 서버 기반이에요. 또 자세한 내용들이 논문으로 이미 많이 나와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도 나중에 채팅룸에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이게 아마 2013년도인가 넣은 걸 거예요. 2013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논문 링크 해드릴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단독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의 어떤 단독형 자율주행 자동차와 서버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점이 뭔지도 보면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트래픽 컨트롤, 그 교통 관제죠. 신호등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트래픽 컨트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물류가 되고
물류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수풀들이 또 있어요. 그런 수풀들 이런 것들이 다 스페셜 SPS에 들어가게 됩니다. SPS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줄이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IRS 국세청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특허청 역할을 하는 수풀도 있죠. 수도 있고 통계청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스탑 그리고 법원 역할을 하는 거 그죠? 콜트 역할을 하는 수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폴리스나 프라시큐션 검찰성이 되죠. 시큐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러고 하여튼 정부 기관을 역할을 하는 가버멘탈 역할 우리 파블릭 서비스입니다 하는 수풀들도 있고 그 역시도 스페셜 펄퍼스 수풀이고 그러니까 이거 각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다 설명을 드립니다. 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코딩하는 과정들이 앞에 좀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 하나하나들을 구현하는 것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메디칼, 헬스죠. 그죠? 병원, 약국, 뭐 제약사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코퍼레이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스페셜 펄퍼스 수풀로서 지오그래픽한 요 수풀들과 역할을 같이 하나의 서버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된 서버로서 동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뭘 한단 말인가요? 요 지슬들 간의 그레이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직접 참여한다는 말은 1과 2 사이에 돈이 오가게 되면은 그 오가는 돈을 담당하는 화폐 금융을 담당하는 수풀 스페셜 펄퍼스 수풀 SPS가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2가 어디 병원에서 그죠? 3은 이 병원이란 말이에요. 얘가 사람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합시다. 지설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개념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병원이라고 그러면 개념이 되겠죠. 3이라는 병원에서 2라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이 병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한 목적의 purpose, SPS가 얘기 거래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위빙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또 해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를 만들어서 스스로도 해시를 또 보관합니다. 그래서 해시를 만들어서 그 해시가 위빙되는 것이 그냥 1차원적으로 혹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도 해시가 짜여지어 나가고 그리고 스페셜 펄퍼스 수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녀석들도 또 해시를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형태로 해시가 짜여지게 되고 이 해시들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죠. 이슈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해시 하나가 깨졌을 때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해시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다음번 에피소드는 요 해시들, 해시 위빙이잖아요. 직례의 역할들이 요 스페셜 펄퍼스 수풀과 내셔널 단위의 수풀들 그리고 지오그래픽한 단위의 수풀들 그리고 각각의 지슬들도 해시를 만들어 나가요. 그죠? 지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해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